아, 나 탑이네? 레이저의 풀스택을 쌓을 수 있는 탑 챔피언, 뭐가 있을까? 너 정글러구나. 나 미드 좀. 승급전이라 걍 할게요. 삼핑님 미드 가셈. 아하,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, 일단 나는 이득이다. 요네? 미드 요네인가? 뭔가 빅토르 하고 싶네? 라고 말하자마자 카사딘 해버리기. 뭐야, 미드 제라스야? 헤르메스 먼저 가죠. 아파. 땡겨와서 한 입? 못 먹겠는데? 포기. 따끔. 하나 더 찍겠습니다. 나비. 에이스. 굿. 좋아요. 아, 첫 판이야 그런지 손이 잘안 움직인다. 좀 얼었나? 아하, 오케이. 다인전이 막 나쁘진 않아요. 일단 6레벨 찍으면 카사딘이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다. 변하겠습니다. 렉사를 보이면 하죠. 지금은 하기 좀 애매하고, 괜히 들어갔다가 렉사르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. 아! 아파. 그래도 비에고도 잘 푸고 있어서 천천히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후반에 저희가 괜찮아서 무리하지 맙시다. 아! 너무 아파. 나 포시 안 보여요. 파밍이나 계속 합시다. 들어가면 이긴다고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. 지금은 상황이 막 나쁜 것도 아니고 막 나쁜 듯함. 어네. 아, 무섭다. 놀 챔스인가요? 어네. 야, 서로 파밍만 하네. 이번 카사딘 스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우주 지배자랑 좀 번갈아가면서 쓰지 않을까요? 얘가 느낌이 좀 달라서. 갈 만한데, 이거는? 아비. 좀 아까운데? 흔들리지 말아요. 뭐안 되나, 이거? 전멸. 집중하세요. 빠지죠, 이제. 좋아요. 이거는 뭐안 되겠다, 근데. 여기까지 합시다. 진 혼자 미는 거면 좀 무리하는 건데. 노틀이 있나? 그냥 무리하는 거였구나. 곱게 가자, 진아. 죽었잖아. 뭐가 되나? 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. 좋아요. 까비. 한명 잡았으면 됐다. 요네가 진짜 잘 걷다. 13레벨 되겠는데? 노플이잖아. 왜 그랬대? 봐요. 진이 좀 무리하는데? 이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? 요네가 슈퍼 플레이하면 살짝 위험한데? 아하, 오케이. 네.
카사딘도 암살자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잠깐 위기. 아니 위기는 오히려 기회 아닐까요? 잠깐만. 나 스킬이 하나 안 나갔는데? 봐요. 잠깐. 아 미안하다. 죄송. 컨디션 좋았으면 잡아주는 건데 내가 맵을 너무 못 읽었다. 진까지 잡는 건데. 네, 뭐 진 정도야 괜찮습니다. 다소하다. 뭐 안 되나 이거? 눈에는 돌아오는 거니까. 에바 큰일 났는데? 아쉽다. 다섯 명이 다 죽었네? 일단 요네를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. 봐요. 이건 칠만하죠, 이제. 베라스 노틸 잡았으면 요네도 이건 와야 될 것 같은데? 그냥 주나? 그냥 주네요. 이게 죽어? 대박. 생각보다 세구나. 답이. 게임은 그래도 유리한 것 같은데? 노틸 카르마 밸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후반 갈수록 괜찮거든요. 비에고 렉사르도 그렇고. 요네 잘 커서 게임 모름. 맞는 말이긴 한데 요네한테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? 요네 혼자 캐리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자마자 죽었네요. 아이고 이런 일이. 아이고 카르마까지. 네. 아쉽다. 상대 사이드 돌 수 있는 사람 요네밖에 없거든요. 요네가 아주 잘 크긴 했지만 2차 골드를 나한테 준다고? 뭐야 이 녀석. 너 사이드 안 되잖아. 어디 사이드 되는 척 하고 있어. 베라스는 사이드 못 오거든요. 도망가자. 아하 오케이. 헬퍼가 보죠. 일단 귀환한 다음에. 렉사르도 유통기한이 있나요? 렉사르가 유통기한이 있죠. 저게 아무래도 초반 챔피언이라 판테온보다 심한 유통기한 오는 게. 노틸러스도 후반에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던데. 후반 갈수록 확실히 유틸 챔피언이 좋아서. 요네가 탑을 안 와? 왜 안 오지? 아니 그럼 탑 대체 누가 맞게?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?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? 안 되네요. 상대도 무리는 안 하는구나. 이 정도는 뭐 사소하다. 오브젝트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성장한 거라서 다 코어까진 떴거든요. 일단 템 사옵시다. 아 나 메자일 안 사고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. 모르겠다. 패스. 미션 아예 까먹고 있었음. 알겠습니다. 너 사이드 안 되잖아 제라스야. 왜 자꾸 오는 거야? 제라스는 사이드 되는 챔피언이 아니라고. 요네 잡았거든요? 좀이라도 되겠는데? 라고 말하기엔 좀 뻔해요. 다행히. 답이. 도망가야겠다. 베라스가 태어나자마자 궁 쓰면 좀 닿나? 이거? 설마? 아하 오케이. 봐요. 아비.
가버렸. 4위 오빙. 어? 아 인생 나 칼보한테 맞았어. 어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. 아 이거 까비. 와 이걸 사네. 어 좋았습니다. 전멸이라도 아낄걸. 아니면 처음 제라스 잡을 때 그냥 전멸 쳐서 잡았으면 편했거든요. 아끼면서 잡으려다가 백업 생각을 좀 못했네. 노틸에게 제압 골 줬으니 나쁘지 않네요. 아 이런 방 아니었나? 근데 그거는 서포터들도 인정할 거예요. 제압 골 때 서포시 먹으면 게임 못 이기거든. 그런 방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서포시 롤을 제일 못한다 이런 게 이제 그런 방 아닐까요? 어 잠깐만 큰일 났는데? 어 살았나? 클립 살인 중. 아 오케이. 뭐야 내가 맞았어. 대박. 잠깐 도망갈까? 그 여기까지 하는 게 어때요? 사람아님 이거는 외치고 가는 거임. 뭐야? 그냥 쭉 도망가자. 아하 오케이. 네. 어 수고하세요. 아님 말고 화사대인식 아님 말고로 한번 해줍니다. 정말 차고 하는 게 낫겠다. 상대가 별로 무리 안 하니까 굳이 상대 타워 쪽에서 하지 말죠. 상대를 좀 끌어내야겠다. 용 쪽으로. 봐요. 가버렸. 아쉽다. 펜타 있나요? 단종 펜타. 펜타 줘. 아